안녕하세요. 오늘은 캔바로 대량 제작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영상은 똑같은 틀인데 내용만 바뀌고 있죠? 이럴 경우 저희는 슬라이드를 복사해서 계속 일일이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사진을 바꿔주는 등 여러 가지 노가다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. 이걸 캔바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대량 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자, 저희가 이제 앱을 클릭해 보면 저기 아래 내려가 보면 이제 대량 제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. 여기를 들어가시면 이제 데이터 수동 입력이나 아니면은 엑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칸이 뜹니다. 오늘은 저희가 수동 입력으로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여기에 엑셀 스프레드시트 같은 창이 열리죠. 그럼 여기에 한번 하나씩 다 입력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던 엑셀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데이터 필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. 좀 신기한 기능은 이 데이터들을 중에 이미지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. 자, 이제 이미지를 연결할 수 있도록 이제 프레임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지 필드는 이제 프레임하고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를 넣을 공간에 프레임을 꺼내서 위치를 시켜줍니다. 그 다음에 프레임을 클릭하면 뜨는 데이터 연결이란 버튼을 누르시고요. 그렇게 해서 왼쪽에 보이는 이 셀 열에 대한 이름들을 하나씩 이어줍니다. 메일머지를 활용해 본 적 있는 분들은 아마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. 아까 만들었던 그 스프레드시트랑 각 데이터 필드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. 이 메뉴의 이름을 우리는 우리 캔바에서는 데이터 연결이라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텍스트는 텍스트 창에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텍스트인 객체를 오브젝트를 선택하게 되면 위에 데이터 연결이라는 버튼이 생깁니다. 다른 뭐 이미지나 프레임을 선택하면 데이터 연결이라는 버튼이 뜨지 않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제작 버튼을 눌렀더니 짜잔! 똑같은 틀인데 이름 또는 이미지만 바뀐 슬라이드가 지금 7개가 생겼죠. 저는 하나만 작업을 했을 뿐인데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한다면 저희가 상당히 반복되는 작업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 특히 학교에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름만 바뀌는 경우가 참 많죠. 반별로 바뀌거나 아니면은 과목별로 바뀌거나 이런 거. 저희가 이런 걸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여기에 배경음악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요소, 엘리먼트에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지만 이제 오디오 파일이 있거든요. 어울리는 파일을 가지고 와서 끌어내려주세요. 그 다음에 기간을 눌러보면 미리 재생도 할 수 있고 타이밍도 맞출 수 있거든요. 저는 이 슬라이드에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 때 너무 갑자기 전환되는 것 같아서 이 트랜지션, 전환 효과를 넣어주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좀 귀찮아하는 편이라서 하나의 효과를 선택한 다음에 항상 모두 적용을 누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모두 적용을 디졸브로 했더니 좀 멋있게 바뀌죠.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파일을 링크로써 공유할 수도 있지만 이제 동영상 파일 저장해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맨 처음 보여드렸던 파일이 MP4 동영상 파일로 저장했던 걸 이 영상 시작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거예요. 대량 제작하기 기능 어떠셨나요? 어떤 부분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까요? 한번 연습해보시면서 다양한 활용 방법을 떠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입학식이나 아니면 졸업식 같을 때 새로운 담임선생님들 소개하거나 아니면 졸업식 때 모든 학생들의 이름 또는 나의 뭐 다짐 또는 그러면서도 졸업앨범을 같이 띄워주는 그런 행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제가 일일이 전교생 거를 PPT로 만들어줬던 경험이 있는데 그럴 때 이런 대량 제작하기를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더 나아가서 저는 캔바 기능을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배우고 활용해 본 뒤에 그런 학교 행사에 필요한 자료 같은 것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그런 행사를 만들어 나가는 학생 자치가 되면 저는 더욱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.